다음에 남쪽의 항구 도시로 가자라고 써 있는데, 자, 항구 도시로 가기 전에 여기서 일단 그 여관에서 수면을 좀 취하고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이브하고 그 상태에서 출발할게요. 여기 뭐 하는 데지? 파란 손님, 치명적인 남자님, 맛좋은 양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무기를 파네. 자, 이런저런 무기들을 팔고 있는데, 드래곤 서클릿? 이거 좋아 보이는데? 보자. 목걸이 같은 거 없나? 자, 지금 목걸이가 비어있는데, 야, 여기는 종류가 되게 많구나. 전말에서 사지 말고, 돈을 좀 모아서 여기를 올 걸 그랬나? 근데 모았다면 아마 여기를 못 왔겠지? 죽었겠지, 아마? 자, 뭐 아무튼 일단 여관을 찾아봅시다, 한번. 네, 지금 보시는 게임은 1999년에 나왔던 레이디안이라는 게임인데, 굉장히 뭔가 리뷰하는 사람들마다 욕을 많이 하는 뭐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아, 악트러스랑 비슷한 느낌. 자, 일단 여기서 수면. 자, 방금도 제가 수면을 하겠다를 누른 게 아닌데, 그 키보드 인식이 바로바로 그냥 막 돼가지고 바로 수면이 돼버렸어요. 아주 참 더러운 게임이에요. 자, 보자. 여기서 뭘 파나? 아, 얘는 매각하는 거구나. 보자. 얘는 그럼 뭐가 있지? 자, 매각. 가치 측정. 나가기. 자, 가치 측정. 자, 175로 쳐드리지요. 뭔가 굉장히 쓸데없는 기능 같은데, 뭐 아무튼 요렇게 가치를 측정하는 뭐 그런 기능이 있네요. 자, 아무튼 회복도 했으니까 자, 나가봅시다. 이제 왕궁댕 뿡뿡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남일의 신경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임은 가람과 바람이라는 국산 게임회사에서 만든 레이디안이란 게임인데, 요 게임의 후속작은 나르실리온, 실, 뭐 요런 게임들이 있어요. 일단 세이브하고 합시다. 자, 웬일로 메뉴가 한 번에 켜졌대. 아, 그래픽은 괜찮은데, 아, 네, 그 인터페이스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요, 인터페이스가. 자, 일단 마법 맞춰놓고, 자, 가봅시다, 이제. 자, 남쪽에 있는 항구 마을로 가라고 하는데, 자, 길을 찾아서 한번 헤매봅시다, 우리도. 오. 야, 저 이렇게 뭔가 공격하는 게 멋있는데? 자, 일단 여기 막혔고. 아,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많네요. 아, 그니까 아마 요 게임을 그 당시에 즐겨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재밌게 즐기셨을 텐데, 그 뭐랄까, 그 고전 게임들 중에 CPU 기반으로 만든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 보면은 뭔가 게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진행을 못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코론이라던가 뭐 그런 방식의 게임이라 이게, 그 보시다시피 뭔가 게임 화면은 뭔가 정상적인 것 같은데, 메뉴를 부른다거나 뭐 대시를 한다거나 뭐 이런 키보드 입력하는 데 있어서 입력 방식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CL레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가워요. 자, 아무튼 요 게임은 굉장히 짜증나는 게임이에요. 자, 아, 무적 타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얘네가 알아서 잘 잡을라나? 한번 얘네 싸우는 거 한번 볼까? 나름 잘 싸우는 거 같은데?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아니, 뒤에서 막고 있으면 어떡해! 자, 아무튼 이렇게 남캐가 죽었고요. 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야, 여기 몇 대나 맞았다고 벌써 HP가 없어. 자, 일단은 잠깐 좀 체력을 찍고 가야겠다. 자, 남은 스탯으로 체력을 좀 찍어줄게요. 자, 일단 노가다는 엄청나게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체력을 좀 찍어주고. 요 게임 뭐랄까, 그 경험치가 빨리 모이기도 하는데,
빨리 쓰기도 해가지고. 아, 네, 그렇죠. 요 게임은 그 레벨이 없고 경험치로 스탯을 올리는 뭐 그런 게임이라서. 아, 에딧이요?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지금 방송은 한 2시간밖에 안 했는데 플레이 타임이 5시간이에요. 아, 진짜 힘들었어요. 아, 네, 얘만 키우려고요, 그냥. 좀 뭐랄까, 여러 캐릭터를 키워주기엔 좀 짜증나는 인터페이스라. 아, 잘못 눌렀네. 자, 일단 아이템을 잠깐 쓰고 갑시다. 자, 회복. 회복. 자, 그 다음 만화 좀 채우고. 자, 그러고 보니까 회복 아이템 다 썼네, 이제. 네, 어떤 거요? 연속 기술 배... 아... 모플모플님, 미드 낚시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제가 못 봐가지고 뭔가... 아... 나중에 여주가 납치당해요? 아... 그래요? 아... 레존 날두님, 그레이스 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키스는... 안돼요. 안돼요, 그건. 자, 우선 마법을 맞춰놓고,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아마 또 가다가 게임 오버가 되겠죠? 이성한테 주기도 아까운데, 남성한테 키스라니. 자, 여기서 일단 밑으로 내려와서, 잠깐, 여기 길이 아니네? 아, 이게 대시라도 좀 제대로 제때 되면 좋은데 대시부터가 힘드니까. 아, 너무 게임이 짜증나. 잠깐, 아, 왜 또 실패했어. 제가 마법 실패 좀 하지마. 아, 잠깐만. 자, 때리지마. 아, 목돌 숫자 보소. 자, 일단 적당히 한 반은 줄였네요. 자, 한 방 더 쓰자. 네, 고전 RPG 게임 유저 지원 개발 시스템 인터페이스. 자, 만화 다 썼나? 자, 만화를 다 쓴 것 같네요, 일단. 자, 일단 쟤네 냅두고 일단 다음 마을을 찾는 게 급선무인데. 자, 다음 마을로 가는 장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일단 공략 보니까 남쪽으로 쭉 내려와라 그러는데. 자, 남쪽을 한번 쭉 내려와 볼게요. 자, 여기서 쭉쭉 내려가 볼게요. 어이구,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때리지 마. 미안해. 자, 내가 잘못했어. 지나만 갈게. 잠깐만. 야, 이거 아니잖아. 자, 일단은, 이왕 로드한 김에, 그, 마을에서 회복템 좀 많이 산 다음에 출발할게요. 진짜, 이게 미치겠다. 자, 요거죠. 다크초코 의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멘탈 붕괴샷. 자, 일단 여기서 포션을 좀 많이 사서 출발하자. 포션을 사도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잘 못쓰긴 하는데 뭐 일단 가봅시다. 아, 힘들어. 자, 구입. 보자, 일단은 우유를 좀 많이 사자. 자, 우유를, 자, 한 20개쯤 사고요. 자, 이렇게 사고. 아, 이렇게 죽으면서 하는 게임 흔치 않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뭔가 제가 액션 게임이라던가 그런 거에 좀 많이 약하긴 한데 RPG 게임에서. 아, 고독한 의자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일단 아이템 좀 장착해놓고. 자, 컨피그에서 장착. 자, 아이템. 하이포션 말고. 자, 우유를. 아, 슐트 공포게임. 네, 검사 말고 마법사로 키우면 쉽긴 한데 시시해지죠. 아, 그래요? 아, 저는 시시해도 좋으니까 그냥 쉬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이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자, 우유. 자, 우유로 다 채우고, 요렇게. 자, 뭐 아무튼 요렇게 가봅시다. 자, 요렇게 메뉴를 끄는 데만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자, 일단 세이브하고 이왕 상
자, 그리고 요거 스탯 찍은 다음에 세이브한 건가? 자, 스탯을 일단 볼까? 자, 보자. 안 찍었네. 자, 일단 출발 전에 그 아까처럼 HP를 좀 많이 찍어준 다음에 출발할게요. 자, 우선 일로 가서 이제 시작이야. 아, 참 더빙은 좋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놨을까 게임을. 자, 마법 실패. 잠깐만. 자, 남주 죽었네 벌써. 자, 마법을. 아, 잠깐만 잠깐만. 자, 이것도 마법 고르다 맞으면 또 끊겨. 자, 이거 아닌데. 아, 잘못 눌렀네. 자, 아, 실수.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큐어 마법이 있었지. 전투시에 거의 쓸 수가 없어가지고 잊고 있었는데. 자, 뭐 아무튼. 아, 위에 있으니까 또 안 보이네. 자, 요거죠. 지진 마법. 자, 실패. 지나이다님, 골든브릿지님 어서 내용했습니다. 아, 미세 떨림 컨트롤 하셔요. 아, 게임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올라운드님 어서 제형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체력 좀 찍고 출발할게요. 잡정님 어서세요.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세요. 아이고, 아무튼 참 여러모로 뭔가 저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하는 게임이에요. 아, 참 그 당시에 했으면은 참 재밌게 했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코름이랑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재밌게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에서야 하려 그러니까 아 너무 힘들어. 아, 메뉴 속도랑 대시랑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키보드 인식 속도 자체가 비정상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시도 막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메뉴도 이렇게 잠깐 눌렀다 떼는데 그게 잠깐 눌렀다 떼는 그 속도가 막 두 번 세 번씩 눌리는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대시도 막 여러 번 시도해야 되고. 요시미치님, 수트조아님, 천상청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 뭐랄까 이게 아무래도 그 옛날 게임이라서 그 옛날 CPU에 맞춰있는 그런 게임인데 지금 컴퓨터들이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보드 인식을 그 너무 빠르게 해가지고 그게 안 돼요.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뭔가 패치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이거 안 그래도 VMware로 하는 거예요. VMware로 하는 거고 그 윈도우 98에서도 테스트 해봤고 XP에서도 해봤고 7에서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키아우님, 주행 운영자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세요. 네, 체리 키보드. 아, 영원히 못 열. 아, 그렇군요. 비슷한은 안 해보긴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운영체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한가할 때 해볼까? 뭐 시도는 나쁜 게 아니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도 대시를 해야 되는데 대시가 바로바로 안 돼. 아, 네, 요것만 아니면 저도 나름 괜찮은 게임일 것 같은데. 아, 요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자, 일단 새로운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네, 그 당시에 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코룸이랑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또 코룸을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재밌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려니까 많이 어렵고 짜증나네요. 네, 지능을 300 찍고 마법으로 몰살시키고 다니죠. 돼지사마님 어서 대방했습니다. 자, 제작자 중에 한 명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뭔가 역시 국산 게임은 항상 이런 게 있다니까. 뭔가 개그라던가 패러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제작자를 게임에 넣어놓는다던가. K7Q969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파가사이, 스포라테스, 라리사 마을. 자, 기억해두고요. 뭐 나중에 아마 가야되는 곳이겠지. 아, 파렌즈 시리즈는 배급사 놈들 때문에 호환성이 네, 그렇죠. 호환성 안 맞는 게임이 굉장히 많죠.
자, 아무튼 요렇게 새로운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자, 여기서 배를 타러 가라고 하네요. 믹재건님, 하프타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배를 타러 온 곳이에요. 네, 파텍 1, 2 제작팀이 그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3 이후의 작품을 말씀하시는 건가? 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리실리오는 그 2002년에 나온 게임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장담은 못하겠는데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회복하고, 90년대는 정말 우리나라 PC게임이 전 하트? 저 하트는 뭘까? 네, 3랑 별개의 게임인데 그냥 우리나라에 다 파텍으로 싸져와서 이름 변경한 거예요. 그렇죠? 90년대가 우리나라 게임계의 전성기라고요? 그렇죠. 자, 헬파이어, 메테오파이어, 버스트 아이스 요런 것들이 있는데, 자, 살 돈이 없네요 일단. 자, 배우고 싶긴 한데 돈이 없네. 빨리 그 도박이라는 걸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은데. 나르실리오는 패드로 돼요? 그럼 그건 잘 돌아갈 것 같다. 돼지사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90년대 중반, 그러니까 초중반? 한 94년? 그 정도 때, 백업 CD라던가 불법 복제 요런 게 딱 판치기 전, 그때가 아마 좀 전성기 아닐까요? 뭐지? 방 한 키로 돈을 겁니다. 요거네? 잠깐,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자, 뭐라는 거지? 자, 뭐 해보다 보면 알겠지? 조합에 따라서 상금이 달라집니다. 자, 일단 설명이 너무 빨리 넘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자, 일단 판돈을 걸어야지. 자, 이렇게 돈을 걸고 한번 100원을 걸었습니다. 자, 7, 그 다음에 또 100원, 10, 그 다음에 뭐 가운데 사이 숫자 나오면 되나? 이거 포사랑 비슷한 방식인가? 설마 포사랑 똑같은 도박인가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00원 걸고, 자, 7, 그 다음에 8, 요런 뭐 실패겠지 아마? 자, 2. 자, 일단은 그 어떤 게임인지를 좀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따볼게요. 한 번은 그래도 따야지. 자, 돈을 걸고, 자, 20원, 자, 2, 그 다음에 자, 10, 자, 7. 뭐라고? 방금 나 이상한 글자를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자, 방금 뭐 이상한 글자를 본 것 같은데? 태훈다양 아빠님 리아이요. 자, 제가 잘못 본 거겠죠? 자, 10원. 제이? 제이는 몇으로 치는 걸까? 자, 10. 자, 10. 자, 이거 포가천사가의 카드게임이랑 똑같은가 보다 방식이. 자, 일단 끝내고 세이브한 다음에, 자, 여기서 돈을 좀 챙길게요. 자, 게임이 더럽게 어려운데 여기서라도 좀 돈을 벌어가지고 좀 쉽게 해야지. 자, 일단 세이브하고, 자, 도박을 한번, 도박의 세계 속으로 한번 빠져봅시다. 자, 이거 설명 다시 들어야 돼? 자, 넘어갈 수 없어? 스킵 있네. 다행이다. NF모야모야님, 사이코솔저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돈을 걸고, 2000. 자, Q. 잠깐만. 자, 이러면 걸 돈이 없잖아. 아, 돈을 안 걸어 다음 걸 깔 수 있구나. 자, 뭐 아무튼 요런 식의 미니게임인데, 자, 로드. 요거 몇 배나 따는 걸까 근데? 아, 또 다른 도박이 있어요? 요 게임은 뭔가 미니게임이 많은 게임인가봐요? 자, 4, 그 다음에 자, 5. 요건 가능성이 없겠죠? 그 스트레이트 같은 그런 거를 노리는 거 말고는. 자, 8. 자,
뭐 아무튼 근데 뭔가 이 게임은 도박이 따도 뭔가 기분이 좋지가 않아. 따면은 뭔가 저 NPC가 욕을 해가지고 뭔가 기분이 나빠. 자 일단 다시 한번 자 한번 딸 때까지 돈을 걸고 자 A 숫자 좋고요. 자 7 자 이거 딸 것 같다. 자 9 자 그냥 하지 맙시다 우리. 자 로드하고 그냥 게임 진행합시다. 자 요거는 뭔가 제가 나중에 따로 플레이할 때 그때 노가다를 좀 해둘게요. 자 아무튼 일단 마을에 새로운 마을에 왔으니까 자 여기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옆자리 배꼽님 스티커 한 개 더 감사해요. 다 덤벼.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한 번은 따자고요. 자 뭐 여러분들의 요청이시라면 한 번은 그럼 따고 갈게요. 그럼 자 6 자 J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자 9 자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 자 역시 뭔가 따도 기분이 나빠. 왜 내가 돈을 따고 욕을 먹어야 되는 거지? 자 일단 아무튼 돈은 요렇게 두 배로 늘어나네요. 아니 국산 게임인데 욕을 해도 되는 거야 이거? DJ 세이지님, 키리우프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딱 두 배를 벌었네요. 아 뭐 이상해 이 게임. 아무튼 고주사님 리아이어 네 에리스 마을에 아 에리스 마을에도 도박 있어요?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니 뭐랄까 전연령 사용 가능일 텐데 이러면 안 되지. 아 에리스 마을에 도박이 있군요. 어허 그렇구만. 제라드님 어서오세요. 아 야바위. 아 에리스 마을은 제가 그 지나와가지고 다시 가려면 좀 먼데. 아 거기 그런 게 있었구나. 아 자 여기 왜 못 들어가. 이게 뭔데. 자 여긴 못 가는 곳인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돈을 되게 많이 버나봐요. 아 강원랜드. 아 저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도박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럴 걱정은 없어요. 자 보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 동료들의 아이템들을 되게 많이 파는데 야 이거 다 사고 싶다. 야, 돈만 많았으면 이거 다 싹 쓸어 담겠는데. 자 우선은 뭐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일단 정보만 얻고 지나갑시다. 무기점에서 파는 물건 중에는 무기보다 방어구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방어구는 작용할 수 있는 곳이 더 많거든요. 이왕이면 공격력을 높여준 방어구 착용하면 더 좋겠죠. 바다 건너에 있는 몬스터들은 이쪽 보행보다 아 이쪽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더군요 라고 하네요. 스토세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임은 1999년에 바람과 바람이란 국산 게임회사에서 게임회사에서 만든 국산 게임인 레이디안이란 게임이에요. 뭔가 딱 보기에도 재밌어 보이는 뭐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절대 해보시면 안 돼요. 아주 굉장히 더러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짜증나고 더러운 굉장히 사람 빡치게 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일단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중간에 그만둘 순 없고 뭐 하긴 해야겠고 뭐 그래서 하고 있는 뭐 그런 느낌? 자 뭐 아무튼 여기 뭔가 왜 이렇게 건물이 별로 없대? 성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포사 말 나온 김에 아 요즘 너무 뭐랄까 좀 이상한 게임들만 많이 한 것 같은데 포사를 요번 달 게임에 하나 섞을까? 한 번쯤? 아 저도 그 간만에 포사를 또 해보고 싶기도 하고 전투는 재미없어요. 전투는 혈압이 막 올라요. 아이디 유아님 어서 대왕했습니다. 자 이 사람 아까 말 건 사람이잖아. 자 안녕? 자 북쪽으로 가시면 할리카르나소스가 있다는 것은 아시겠죠? 아 이거 아까 말했잖아. 자 이 사람이 아니었고 말 안 건 사람 없나? 메탈 멘탈님 리아이어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아
실이랑 같은 게임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그 실이랑 나르실리온 레이디안 요렇게가 세계관이 같아요. 네, 프로토코스나 포인세티아보다 혈압이 오르나요? 네, 오히려 프로토코스가 더 재밌어요. 아 진짜 혈압 이빠이 올라요. 자, 저 뒤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못 거나봐. 자, 저 사람들한테도 말 걸고 걸려졌다. 자, 앞으로 나의 힘과 그대의 힘이 하나. 응? 뭘 엿듣는 거야? 당신도 금지된 힘을 얻고 싶은 건가? 하지만 내가 외우고 있는 것은 그런 주문이 아니야 라고 하네요. 네, 보기만 하세요. 재미없어요. 자, 아무튼 자, 뭔가 이벤트. 뭐야, 이벤트 아니야? 뭐지? 방금 잠깐 멈춘 것 같았는데? 자, 됐다. 정말 오랜만에 바다 구경을 하게 되는걸. 와, 전 바다는 처음 봐요. 눈도 처음 보고 바다도 처음 보고 정말 대단하군. 헤헤, 어릴 적부터 사막만 보고 자랐으니까요. 뭐 어쨌든 이제 슬슬 다른 대륙으로 가볼까? 캐피로스님, 라스트 도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배를 탄다고요? 뭐 이곳은 더 이상 볼거리도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성구경이나 하려고 했더니 문전박대라니 쉣. 차라리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뭐 어차피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니 괜찮지 않겠어? 태웠나요, 아빠님 리아이어? 네, 괜찮아요. 하하, 그렇게 하도록 해요. 배를 타보다니 기뻐요. 후훗, 타고 나서도 그런 소리는 하는지 두고 볼까? 응? 하하하,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뭔가 영상. 그래도 뭔가 그 90년대 후반에 나온 게임이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영상이 볼만하긴 하네. 아, 그래요? 거기가 그렇게 많이 따나요? 언제나 후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남주 공공사님, 어서오세요. 읍. 하하하, 거봐, 내가 뭘 했어? 욱. 후후, 단순히 즐거운 여행만은 아니었지. 이런 것도 다 경험이야. 좋은 경험이지. 너무해요. 미리 말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런 건 실전이 가장 좋은 법이야. 아, 치트가 있어요? 아, 요 게임 치트가 있나요? 너무해요. 자자,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여행하는 건 무리야. 어디 가서 좀 쉬도록 하지. 네. 아직도 속이 안 좋아? 허허. 하늘님, 어서세요. 아, 에디트. 에디트, 아 진짜 짙은 줄 알고 솔깃했네. 너무해요. 자자, 엄살은 그쯤에 두고 슬슬 일어나도록 하지. 엄살이라뇨? 그렇죠. 뭔가 되도록이면 그냥 스토리만 보고 싶어요. 그 전투 방식이 워낙 그지 같아가지고.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스포라테스라는 곳이 나오는군. 일단 거기로 가볼까? 그렇게 하죠. 자, 일단 여기서 저장을 해두고 그 아까 말씀하신 에리스 마을에 있는 그 도박장이 뭔지 좀 보기 위해서 잠깐 세이브를 좀 하고. 자, 세이브를 여기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에리스 마을에 있는 데이터로 한번 로드를 해볼게요. 자, 요건가? 자, 여기가 어느 마을이지? 여긴 일단 아닌 것 같고. 네, 포사는 치트 있죠. 아, 그렇죠. 네, 포사는 치트가 있어가지고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자, 이 마을이 어느 마을이었지? 저희 마을 이름 좀 써있으면 좋겠다, 좀. 진짜. 자, 여기는 아니고. 자, 아까 거긴가? 자, 여기가 에리스 마을인가? 아, 전투씬을 한번 보고 싶다고요? 자, 아마 여기가 에리스 마을이었던 것 같은데. 란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자, 일단 공략을 한번 참고해보자. 자, 에리스 마을이 제일 처음에 있던 마을에서 두 번째로 가는 마을인데, 스미르마 마을 다음에 에리스 마을, 여긴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번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근데 뭔가 저번에 왔을 때는 그런 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는 그냥 보통 민가고. 네, 북쪽 근처? 그런 게 있었나? 아, 집... 집 밖에 따로 있다고요? 뭐 요런데 NPC가 숨어있나? 어? 설마... 설마... 아니겠지? 아닌가 보네. 아, 건물 밖에 있어요. 그렇구나. 뭔가 숨겨져 있나 보다. 요런 NPC한테 말 걸면 되나? 자, 부디 편하게 지내다 가시길. 자, 공중부양을 배우고 있다. 마치 그 허경영 같은 그런 분이네요. 아, 예전에 진짜 허경영씨가 그 대선 출마했을 때가 참 재밌었는데, 막 그 당시에 그 뭐랄까 불심으로 대동단결 막 요런 분도 있었고. 아, 왜 이렇게 목소리 갈라지지 근데? 자, 너니? 자, 이 사람은 그냥 NPC, 그 상점 NPC. 자, 너니? 그렇죠. IQ 430 축지법. 술 먹고 캐비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나 목소리가 갑자기 갈라져.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왜 이러지? 자, 이 마을이 에리스 마을이 맞을 텐데 아마. 자,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가 아닌가? 자, 일단은 조금만 둘러본 다음에 그냥 뭐 넘어가던가, 아니면 뭐 나중에 제가 플레이 방송 안 할 때 따로 찾아가지고 보여드린다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으흠. 네, 액션 RPG예요. 그 실시간 액션 RPG여가지고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뭐 그런 류의 게임이죠. 아이, 코름은 그래도 재밌게 했었는데. 아이, 자, 좀 비켜. 네, 장신구 할아버지를 지나서 동쪽을 쭉 가면 나무에 수상한 할아버지? 장신구 할아버지면 이 마을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서 자, 다른 마을로 한번 가볼게요. 이 구금 소리가 뭔가 큰 것 같은데? 와, 잠깐만 얘들아. 자, 미안해. 지나갈게. 자, 일단 에리스 마을. 아, 잠깐만. 아파. 잠깐만 얘들아. 자, 진정해. 아, 잠깐만. 네, 나무가 푸른색 갈색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방금 말씀하신 에리스 마을이라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아, 부김이 엄청 커요? 역시 내가 뭔가 조절을 한 것 같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작다 했어, 아까. 이거 뭔가 지역마다 부금 소리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원래 요게 맞는 거구나. 팡도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실 온라인의 던전 부금이에요? 그렇구나. 자, 제 기억엔 아마 에리스 마을이 여기서 그 왼쪽에 있었던 마을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가봅시다. 아이고, 아파. 자, 지나갈게. 자, 멍멍아, 잘 있어. 으꿍빠꿍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표절 논란? 아, 그렇죠. 네, 같은 회사 작품이에요. 개발바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티렉스님, 어서오세요. 아, 진짜 이 대시만 마음대로 돼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야. 아, 진짜 대시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자, 일단 여기서 아마 서쪽이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갈 수 있나? 여기 아닌데. 망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도 아니고. 잠깐만, 어디지 그럼? 자, 일단 여기서 위로 한번 올라가보자. 여기서 한 블럭 위로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서쪽인가? 자, 아무튼 자, 올라가서 자, 여기서 서쪽인데, 제가 생각하는 게 그 에리스 마을이 여기 서쪽인가 동쪽인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 둘 다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긴 아니고. 아, 좀 뛰라고 좀 제발. 네, 서쪽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자, 아, 나 모르겠어. 나 길을 모르겠어. 미치겠어. 자, 일단 여기서 한번 위로. 자, 여기 마을이잖아. 아, 여기 아니야. 어디야? 자, 여기서 동쪽인가? 아닌데? 길 없는데? 자, 뭐 어디야? 아, 미치겠네. 이제 시작이야. 아, 이 게임 지금 당장이라 접고 싶어. 대시가 되면은 그냥 빠르게 찾겠는데, 아, 계속 기어다니니까 너무 짜증나. 아, 여기다, 여기다. 자, 여기죠? 자, 여기서 서쪽으로 쭉 가면은 그 마법을 쓰는 몬스터가 있고, 거길 지나가지고 그 새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자, 일단 찾았네요, 길은.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쭉 지나가서. 네, 순간 빵끝. 네, 어이구, 깜짝이야. 자, 드디어 길을 찾아내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짝! 어우. 자, 다시 빠르게 와봅시다. 아, 요거 아니구나. 야, 진짜 나를 화나게 하는 게임이야, 요건 참. 물론 환하게 말고 환하게. 아, 네, 거기가 맞나봐요. 잠깐만. 자, 여기서 일단 내려가서. 자, 여기서 내려가서. 자, 여기서 동쪽. 자, 서쪽에는 마을이 아까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좀 잘못하고 있었나봐요. 자, 일단 이쪽에서. 자, 동쪽으로 쭉 가서. 자, 여기서 마법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자, 몬스터도 피하고. 어이구 어이구, 깜짝이야. 자, 이렇게. 자, 아유 아파 아파. 자, 아, 잠깐만 잠깐만, 때리지마 잠깐만. 자, 거의 다 왔어. 잠깐만 잠깐만. 오오오오, 좋아 좋아. 자, 요렇게 도착. 자, 여기가 아마 에리스 마을인데, 여기에 그 도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잠깐 좀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요렇게 예전 데이터를 로드를 했는데,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자, 여기서 세이브 일단 하고, 돈을 다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세이브를, 아, 잠깐 메뉴 제발. 자, 세이브를, 자, 예전 데이터에 덮고. 자, 이러다가 최신 데이터를 덮어버리면 진짜 멘붕할 것 같은데. 자, 조심해서. 자, 이 사람인가? 달리다 공격 버튼을 누르면 대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길을 사용하죠 라고 하네요. 네, 도박을 위한 여정. 아, 이러다 뭔가 에리스 마을이 아니고 막 앨리스 마을 막 이런 거 아니야? 사실 그 이름이 비슷한 마을 막 이런 거 아니야? 자, 여기로 못 가나 보네 일단. 자, 어디에 있을까 도박할 수 있는 곳이. 자, 도박 도박. 자, 요 통로가 뭔가 좀 수상한데? 자, 여기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빅진님 어서세요. 김교준님 어서세요. 네, 에리스라엘의 능력치 오망성에서 위쪽으로, 그 다음에 장신구 할아버지. 자, 능력치 오망성. 자, 어딨지? 여깄다. 저 윗길. 자, 여기서. 자, 이 사람인가? 자, 이 사람이 그 장신구 할아버지. 쩔기님 어서세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동쪽. 동쪽으로 가다가. 요 마을 밖에 통로가. 아, 이 사람인가 보다. 자, 여기서 일단 세이브 하고요. 야, 이런 곳이 있었구나. 내가 여길 넘어갔네, 그냥. 숨겨진 게 적당히 있네. 자, 설명. 돌고 돌고 돌고. 화살표로 레벨을 정하고 걸 액수를 결정합니다. 카드가 섞이고 나면 그 카드를 골라냅니다. 카드를 정확하게 고르면 걸었던 액수만큼의 돈을 받습니다. 자, 뭐지?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걸까요? 자, 엔터키를 누르면 시작합니다. DJ 마술사님 어서세요. 추천 누르자님, 익스플로저님 어서세요. 자, 이거 왜 시작 안 되는데? 됐다. 자, 레벨. 레벨마다 가격이 틀리네. 야, 이거 뭐야? 15만도 있어. 자,
자,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 해볼게요. 1500. 자, 엔터를 누르면 시작.